마지막 식당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자, 우선 맛있는 파스타를 파는 레스토랑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세와리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밖에서부터 우리 강아지들이 저를 반겨주기 시작했어요. 아, 집에 노는 진동이가 생각나다. 진동아, 같이 그런데 오자. 그런데 여기는 애견 카페인 줄 알았더니 애견 식당입니다, 식당. 더더군다나 이런 파스타를 파는 봉골레 파스타 하나. 봉골레 파스타 아니죠? 가운데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오, 김이 뭐라 뭐라. 크림 파스타 아니죠? 아, 이렇게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아, 야, 세 가지 파스타가 지금 이, 와, 이 양을 보세요. 접시 크기. 제가 들고 있으니까 뭐 작은 접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사이즈. 와우. 와, 엄청납니다. 요즘은 파스타도 반반 시대입니다. 고민 말고 여기는 같이 드세요. 이 식재료를 많이 사놔서 냉장고에 냉동을 하다든지 보관을 오래 안 하세요. 이런 식당 너무 착해. 식재료 오래 보관하지 않는 곳. 오, 가 선생 못 먹는 게 뭐야? 자, 그리고 맛이 굉장히 깊어. 뭔가 퓨전 요리 같아서 맛이 좀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면의 꼬들꼬들함까지 살아있습니다. 여기 토마토 파스타는 이 앞에 텃밭에서 토마토를 직접 기르셔서 그 본인들의 그 토마토까지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같이 넣는답니다. 너무 퀄리티 좋아. 네, 두 번째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열무 비빔국수. 고기가 엄청난 게 많은 삼겹살이 이렇게 탁 있고요. 자, 제가 비벼볼게요. 오, 이 초장도, 오, 이거 초장도 뭔가, 호호호호. 자, 열무국수가 아니었습니다. 야, 냉 파스타. 지금 이게 초장이 아니었어요. 속았네. 그 토마토 파스타를 새콤하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와, 파스타로 열무국수를 만드셨어. 열무국수에 또 열무 파스타. 우와. 이 토마토부터 이 재료들까지, 신선한 재료들까지 써서 만드시는 이 사장님. 한국식으로 만드시는 이 사장님. 아, 다음 메뉴는 우리 강아지. 아, 진동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여기 강아지만을 위한 메뉴가 있대요. 그것도 한번 시켜서 제가 한번 해서 먹을게요. 빨리 먹어야지. 야, 자, 자, 일로 와. 자, 먹자. 댕댕이들도 참 좋아하죠. 아유, 깨끗이 더 먹었네, 요 녀석들. 8월의 마지막 주말, 이니만큼은 맛있게 먹자고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드릴 맛있는 음식 먹고 모두 모두 힘내세요.